중국 뉴스 해설의 이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 점검 두 번째 시간으로 외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참일 때 중국은 위안화의 방어를 늦춤으로써 위안화의 절하를 유도했고 이에 대응해서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위안화의 대폭적인 절하를 예상했었고 중화권의 전문가들은 대개 7.4, 7.5 정도 그리고 심하게 보는 분들은 7.6, 7.7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8도 가고 9도 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화가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면 실제로는 아마 10도 넘는 숫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유도하자마자 미국이 곧바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고 지난번 류허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문우신 장관과 함께 이 위안화를 안정시키는 데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위안화는 점차 다시 절상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7.02 정도 수준까지 돌아왔습니다. 외환에 관계된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 가 위안화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데 일치함으로써 위안화는 앞으로도 당분간 안정적인 환율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위안화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하나의 커다란 전제가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가 하강 국면을 멈추고 상승 국면으로 전환이 되어주든지 아니면 중국 정부가 위안화 방어를 계속할 수 있을 만큼 달러를 투입하든지 이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위안화 관련해서는 그 관심의 중심이 환율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외환보유고로 그 관심의 초점이 옮겨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이 발표하고 있는 약 3조 1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의문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마도 중국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것보다는 적은 액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고요.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카엘바스처럼 아마 뭐 2조 달러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과감한 예상을 하는 사람부터 비교적 보수적이라고 볼수 있는 도이치뱅크나 골드만삭스처럼 2억 7천만 달러 정도 수준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관측을 내놓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타이완의 이코노미스트인 오가림도 나름대로 중국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외환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의 계산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약 3조 900억 달러 그리고 대외 부채가 약 2조. 이 중에서 단기 부채가 1조 2천억 그리고 중국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해외 법인이 지고 있는 부채. 이 부채 총액이 약 6,500억 달러. 그리고 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와서 투자를 할때 가지고 들어온 달러들. 이것이 약 8,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외국 기업들이 떠나면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8,000억 달러는 설령 달러의 형태로 있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재산은 아닌 것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3조 900억 달러에서 대외부채, 중국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의 부채,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 이것을 모두 제하면 마이너스 3,60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비록 중국 정부가 가용한 현금을 들고는 있지만 수지를 따져보면 이미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화는 마이너스 잔고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가룡 씨는 지난번에 중국이 미국이 아니라 브라질에서 대두를 구매한 사건을 놓고 그것은 아마도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서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대두를 구매하는 것이 외환보유고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로직을 저는 잘 짐작은 못하겠는데요. 굳이 짐작을 해본다면 미국으로부터 구매해야 되는 액수는 400억, 500억 달러에 엄청난 규모이니까 엄두가 안 났을 것이고 이번에 브라질에서 구매한 액수는 1억 달러 정도니까요. 아마 국내 수요가 시급해서 대두를 구매하긴 해야 되겠는데 미국에게 구매 요청을 내면 규모가 상당히 커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해서 일단 브라질에서 소량의 대두를 사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외환으로 홍콩이 가지고 있는 외환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홍콩은 지금까지 약 4,500억 달러 정도의 외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홍콩의 민주화 시위 사태가 난지 이미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온 홍콩이나 화교권 매체들의 뉴스에 의하면 대략 매월 거의 20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홍콩으로부터 싱가폴 등지로 반출된 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정도를 잡아본다면 그리고 한 달에 200억 달러 정도가 유출됐다고 생각을 하면 1000억 달러 정도는 이미 홍콩을 떠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가룡 씨의 계산에 의하면 중국 정부의 마이너스 외환 보유고가 3600억 달러 정도. 그리고 홍콩이 현재 가지고 있는 달러는 3500억 달러 정도. 거의 제로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중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모니터링 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정도가 어떤 분기점이 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오가령 씨의 계산도 맞고 홍콩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도 맞다는 그런 전제여야 성립을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만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정이 제대로 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계속 하강할 것이 틀림없고요. 홍콩의 경우도 홍콩의 외환은 계속 빠져나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독자 중에 금융 전문가 한 분이 보내주신 것인데요. 덕분에 제가 아주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바로 홍콩의 은행들이 대포지 잔고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특히 최근에 올수록 가파르게 이 예금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설명하면 그것은 홍콩의 은행에 있던 돈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가파른 기울기를 본다면 홍콩의 자본 탈출은 너무나 명확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신속하게 가파르게 많은 양이 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거대 경제체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외환 쪽을 들여다본다면 미국이야 전세계 기준 화폐인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이니까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운영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아도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홍콩의 경우는 그 악화되고 있는 속도나 규모 ...가 훨씬 빠르다고 할수 있고요. 여기에 중국은 또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미국과 하게 되었고 위안화의 방어를 위해서는 또 상당량의 달러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바로 환율을 지키려면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어렵고 외환보유고를 지키려면 환율을 지키기 어렵다는 이 딜레마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외환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은 신속하게 미국과의 합의를 이루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